만나면 좋은 친구 MBC. 기다리던 사람의 인기척까지 봄의 소리는 그렇게 무언가 다가오는 소리입니다. 꽃이 다가오고 활력이 차오르지요. 왜 이렇게 달콤하지 맛이에요? 따뜻하고 정겨운 소리들이 더욱더 선명한 대구시 달성군 여행. 그 볼륨을 높여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달성군 북서부에 위치한 하빈면과 타사읍을 중심으로 둘러볼 예정인데요. 이 길이 벚꽃 심리길이랍니다. 네, 그런데 벚꽃이 머리 빠지듯이 듬덩수 많이 빠졌네. 아, 지금 계절이 지금 벚꽃이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뭐 주변에 보니까 파란 초록초록 하게 말 풀들이 막 자라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예쁜데요. 근데 저 풀이 아닌 것 같아. 어, 저렇게 풀이 길어? 한번 가까이 와서 보죠. 이 풀이야 뭐야? 여기가 박공이라는 곳인데요. 마을 바로 앞에 이렇게 푸른 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노지에서 봄 햇살을 가득 받고 자라서 그런지 아주 싱싱합니다. 수확하는 손길에 신명이 넘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향기를 보니까 풀이 아니에요. 난 무슨 풀인 줄 알았더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작업 중이신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나 이거 풀인 줄 알았더니 이거 부추네. 네, 그렇습니다. 와, 야, 부추 참 싫어다. 예. 어? 저희 마을은 부추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네. 옛날에는 여기 우리 들이 한 50만 평이 됩니다. 와, 선생님. 그 정도예요. 거의 한 30만 평을 부추를 재배를 했었습니다. 하루에 출하량도 만 한 5천 단 정도는 와, 예, 서울로 괜찮네요. 전국으로 다 보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 부추가 잘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우리 지역이 여기 보면 공기도 좋고 또 우리 대구 부추는 모래를 상당히 많이 넣습니다. 선생님. 땅이 푸석푸석해요. 그렇습니다. 모래를 보통 이 정도는 한 5cm 정도는 모래를 덮는 겁니다. 모래를 덮는 이유는 향, 맛, 색깔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이 모래를 넣고 있고 이 모래를 넣음으로 해서 가격도 안 넣는 그 부추는 한 단에 뭐 2,000원 하는 것 때문에 넣는 부추는 2,500원 이상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호가네. 다릅니다. 또 흰색이 있는 부분은 예. 500원이 더 비싸다고. 그래요? 네네. 요 흰 부분이 부추로 많을수록 500원도 비싸고 가격이 더 그렇습니다. 호가지군요. 순식간에 봐도 보기도 좋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이것도 네. 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이것도 향이 참 좋거든요. 밑에 이거 네, 흰 색깔이 뿌리에 여기에 향이 한 70%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동네 볼거리 많아요? 네, 부추도 유명하지만 네. 우리 마을은 볼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은 그 출하량이 좀 줄었지만은 여전히 부추명가로 이름나이는 박공마을. 부추향을 실은 기분 좋은 바람이 마을에 들어가 보라고 그냥 살랑살랑 부추기네 그래 그냥. 경상도 말로 부추룰이요 정구지라고 하잖아요. 정이 오래간다는 건데 정 많은 미소가 마중 나왔습니다. 근데 이장님 네. 이 동네가 참 한가로우면서 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제가 아까 말씀하신 여기가 박공마을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박이 많이 나요? 왜 박공마을이에요? 박은 많이 나지 않고. 그럼 왜?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네네. 옛날에 일대에 크게 홍수가 쳤답니다. 네. 그래서 저 앞에 보는 산. 예. 예, 저기가 박을 덮어놓은 모양만큼만 남고 다 이게 침수가 다 되었답니다. 그래서 박 모양을 따서 박산. 아, 박산. 예, 예.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은 박실 또는 박곡이라고 이제 그때부터 지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박곡. 네, 네, 박곡으로. 박곡. 곡은 골곡자를 따서 예, 예. 네. 오래졌거든요. 계곡곡자. 네, 네. 그래서 박곡. 박곡으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군요. 예, 그런 전설이 있구만요. 이 박곡 마을이. 예, 저는 그 박이 많이 나는 줄 알고 박곡 마을이. 박도 일부는 옛날에 좀 했지. 박산을 둘러싼 박곡 마을.
달성군에서도 잘 가꿔진 마을로 유명하다는데요. 입구를 따라 심어놓으니 장미꽃이 피면 더욱 아름답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이른 계절에 찾아왔어요. 마을이 아주 잘 가꿔져 있고 정돈이 잘 됐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또 뭐 사업을 하신 거예요? 뭐야? 2020년도에 달성군청에서 말갖고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사읍에서 박공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 여기 경계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이래 들어오면 마을에 너무 지저분하고 참 이게 보기가 안 좋았는데 직접 장미도 심고 경계석 저는 것도 다 이렇게 만들고 예. 하여튼 이쁜 거는 뭐든지 하려고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했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공리 마을 네네. 주민들이 아주 의지가 대단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저건 뭐예요? 저건 콩룡알 같기도 하고 알 두 개가 딱 버티고 있는데. 아, 예, 예. 스님 안 그래도 여기 오면 다 이게 뭐냐고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궁금해요. 달성군에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네. 비설산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네. 네. 그 밑에 호텔을 짓는다고 이 터파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용알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달성군하고 다사읍에 협조를 받아서 우리 마을에 다섯 개를 가져왔습니다. 와. 그러고부터 우리 동네가 왠지 뭔가 좀 잘 되고 이장도 지금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네네. 그러고부터 이 기가 우리 마을로 박곡으로 이렇게 모였는지 2년 연속 우수상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를 받으셔서 네네. 그런 거예요. 용 아래 기를 받으셔가지고. 네. 마을 주민들도 이래 다니면서 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 만지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기도 만져가지고 이렇게 저 그렇지. 약간 여기 맨질맨질해졌어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알 팔아요? 아, 못 팝니다. 아, 난 몇 개 사가려고 그럼. 계란은 팔고 못 팔고. 누군 뒤에게 사나 이거? 어이야. 네, 보세요. 야, 와. 아. 뭔가 어이, 기가 와요. 뜨뜻하지. 길을 받고 나니까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좀 천천히 걷는 것이 좋겠어요. 마을 곳곳에 마을 주민들과 작가들이 꾸민 작품들이 아기자기하게 펼쳐져 있으니까요. 시선이 머무는 박곡이란 제목으로 상을 받았다는데 이런 마을에 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야야 멍멍아 너도 좀 같은 생각이냐? 야, 이 꽃이 아주 화려하네 그냥. 이쁘시죠? 아, 이쁘요. 네. 꽃은 예뻐야 되지. 꽃이 안 이쁘면은 호박꽃이지 뭐. 예. 안 그래도 이게 너무 이뻤는데 화가들이 예술인들이 자기 또 그게 개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 화가들은 예쁘다고 하는데 네. 저는 뭔가 이래 지나가면서 부족한 거라 나비를 한 다섯 마리 좀 그리 떠올라가니까 세 마리 받고 뭉그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방법이 없어서 네. 예, 세 마리만 딱 그렸는데 그리고 나니까 우리 주민들이 너무 이쁘대요. 아, 예뻐요. 예, 이왕이면 이장 여기도 예, 벌도 예, 두 마리 그리지. 그래. 네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네. 주인공이 꽃인데 네네. 다른 어떤 저 잡벌이라든지 그게 들어가면 부도가 버린다 이거든요. 아, 그래. 예술가들 얘기는. 아, 그렇습니까? 꽃이 주인공인데. 두 마리 중에 두세 마리가 잘 적당해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다섯 마리 많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 좀 지저분해진다. 그래요. 그래. 예, 네. 이장님의 애저어린 자랑은 마을 저수지인 박곡지까지 이어집니다. 마을 할머니들이 직접 나와 손수 심으신 꽃들 사이로 그냥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꽃그림이 활짝 피었습니다. 마을 청년 예술가가 그린 작품이래요. 이 꽃길을 단장을 잘 해놓으니까 뒤에 있는 이 저수지가 살아요. 아, 그렇습니까? 어? 전에는 좀 뭐 예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아주 돋보이는데? 네, 이 꽃이 있기 전에는 여기에 낚시를 놓으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추워서 뭐 소주병, 라면, 뭐 캔 이래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집에 있는 꽃을 다 가져와서 이렇게 이쁘게 갖고 왔습니다. 갖고 오고 나니까 낚시인들도 덜 오고 자기들이 또 예쁜 꽃이 있으니까 쓰레기도 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이제 와서도 네. 이런 환경이 깨끗하다 보면은 네. 함부로 이런 지저분하게 버리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한 옛날에 그 머리에 경각심이 있어가지고 네. 한번 그런 버릇은 아마 없어질 거예요. 보니까 오늘 통로가 깨끗한데 이 통로 네. 이 동네 이게 뭐야 장독대를 뒤집어놨는데. 네.
이것도 누가 그린 것 같아. 꽃 그림을 그려놨어요. 네. 동네 무슨 예술가들이 있는 모양이네. 예, 저기 예쁜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그 사장님 따님이 예, 네 이렇게 좀 그렸습니다. 예쁘게. 그 카페에 가서 한 뭐 얘기하면 더 나눌까요? 그럼 네. 이 동네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소개 좀 해주세요. 가실까요? 가시. 네, 응. 조심하시고.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분위기 좋은 카페인 줄 알았는데 커피향 대신에 익숙하고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게 뭐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뭐하고 된장 뜨고 계세요? 네네네. 아, 된장을 왜 뜨세요? 아, 예. 그 저희가 카페도 하고 한정식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게에 쓰려고 해. 아, 나 카페인 줄 알고 왔는데 지금 아, 무슨 한정식도 하고 된장도 예, 그래요? 예, 제가 카페도 하고 한정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와. 된장이 한 3, 4년 됐습니다. 어, 된장이. 네네. 이 숙성이 몇 년 됐어요? 3, 4년 됐습니다. 이 간장은? 이거는 시간장이 20년 넘었습니다. 안 짜지예. 아, 아주 구수하네. 네네네. 전통 된장, 네. 전통 간장이에요. 네네네. 원래 여기 사시고 계세요? 아니요. 그럼. 병원에 근무하다가 이제 아픈 환자분들 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된장 간장 담아가지고 좋은 손님들한테 좀 건강한 음식 드리고 싶어서 여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요? 네. 마인드가 완전 의사 마인드인데. 그렇죠. 그 카페 안에 들어가서 말씀 좀 더 나누실게요. 네네네. 들어가세요. 외진이었지만은 지금은 마을의 중요한 일원이 됐다는 사장님의 가족. 된장이 맛있게 잘 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온 것이 바로 여기라는데요. 건강한 음식을 만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최근엔 카페도 함께 열었습니다. 근데 동업자가 있어요. 아이고 맛있는 냄새 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누구세요? 딸입니다. 쌤 이렇게 약간 닮으셨어. 네. 어, 따님이세요? 네. 아까 전에 쌤 저 전수지에 예. 단지에. 그렇죠. 예, 그림 예쁘게 그린. 예. 그림 그리신 분이 그 따님이세요? 네. 그럼 지금 미술 전공이에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화가네. 네. 그죠? 아티스트인데. 네, 그래. 맛있게 먹을게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서울에서 먹는 전하고 또 다르네. 그렇습니다. 이 풍미가 네. 입안에 자주 붙이세요? 네. 저희는 이장님이 항상 주셔가지고 매일 손님들한테 이 전을 붙이거든요. 네. 여기 귀촌하신 이유로? 네. 어떻게 귀촌을 하시게 될 마음 먹으셨어? 제 친정 엄마가 92인데 예. 정말 된장 간장을 맛있게 담고 지금도 담고 계시고요. 아, 그러세요? 진짜 건강하시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걸 전수받아가지고 네. 도시에 살다가 이 동네를 한 6개월 정도 이 앞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이 길을 들어보니까 저수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예. 저수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남편하고 이 땅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길을 집을 짓게 됐어요. 여기서 그때부터 정착하셨구나. 예. 그게 어 17년이야? 네네. 근데 여기 살다 보니까 주민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때요?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문 열면 아침에 항상 여기 뭐 야채를 갖다 놓으세요. 우리 주민들께서? 네네. 와, 돈도 안 받고? 네. 뭐 이장님 뭐 박스로 뭐 부추 갖다 놓지 뭐 봉다리로 상추 갖다 놓지 그러니까 정말로 도시에서 있을 수 없는 인정이 있어요. 사장님이 또 그만큼 100% 주시니까 그러지. 그러지? 아니. 이 동네의 매력은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래 매력. 도시와 가까운 시골. 예. 예. 도시를 접할 수도 있고 시골도 접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매력이 있어요. 예. 소유 얘기는 도농이라고 그런 거죠. 네네네. 도시와 농사와 예. 이렇게 교류하고 네. 잘 오셨어요. 네. 앞으로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고 싶으세요? 저희는 여기 딸이 여기 카페를 하면서 미술 전공을 하면서 공예까지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딸을 이제 앞으로 하면서 저는 이제 건강한 음식을 손님들한테 진실하고 건강한 음식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음식을 드리고 싶다. 네네. 그리고 주민들이 항상 지나가다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아유, 휴식처. 예, 예, 예.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으시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나머지 잘 먹을게요. 네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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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아니, 이거 참 자꾸 땡기네. 네. 이장님도 한 번 드세요. 맛있네.
차로 10분 정도 달려가면요 박곡 마을처럼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변화시킨 곳이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다 논농사 짓던 곳이라고 하는데 주민들도 다 농민이라고 말이죠. 지금은 유명한 음식 골목이 됐어요. 야, 뭐 여기도 매운탕, 저기도 매운탕, 매운탕 간판만 봐도 속이 싹 화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여기가요 대구의 맛거리래요. 이게 대구 신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맛이 어떨지 궁금해서 가서 확인 좀 하려고 가는 길입니다. 저 집 같아요. 여기구나. 봄이 되면서 마음은 쌩쌩한데 몸은 생각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다는 분들 꽤 계시죠? 그럴 때 기력 보충이 필요한데 매운탕이 제격이죠. 아, 야, 매운탕 냄새 지긴다,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매운탕 한 그릇 먹으러 왔어요. 네, 어서 오세요.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예, 맛나게 해드릴게요.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책임지세요? 책임질게요. 책임 안 지면 그대로 매운탕에 하려면.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책임져요. 오케이, 책임지신다니까 예.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예. 어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예, 좋습니다. 이 동네가 이 대구 일대에서 논매기 매운탕 붐을 일으킨 곳이래요. 지하철 타고 대구 곳곳에서도 오고 외국 손님들도 인증샷을 찍고 간다는데 신선한 재료에 맵기 조절이 가능한 게 사랑받는 이유랍니다. 와,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매기 논매기 매운탕입니다. 아, 보글보글 냄새가 그냥 고소하네. 아, 예, 오다 보니까 이 근처가 온 동네가 온 그냥 탕탕탕탕 매기탕이 집이 많아요. 매기를 어디서 예. 많이 잡히는 모양이죠. 이게 이제 처음에 장사할 적에는 이제 이 동네가 농사 짓는 그런 농촌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농민들이 그냥 농사만 지어갖고 먹고 살려고 예. 하니까 굉장히 이제 조금 빈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농촌 지도소에서 이제 이 논에 이거 매기를 한번 키워보면 어떻겠노?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논에 이제 그 웅덩을 파가지고 그래 이제 매기를 한번 키웠어요. 아. 처음에는 이게 매운탕이 가격이 형성이 안 돼가 있었어요. 뭐 금액이 자기 맘대로, 예, 자기 멋대로 뭐 5,000원도 받고 10,000원도 받고 8,000원도 받고 예. 이렇게 이제 매운탕을 끓이다 보니까 차츰차츰 이제 입소문이 나고 손님들이 이제 오시면서 아, 이래 하지 말고 이제 이 매운탕을 끓여가지고 한번 장사를 한번 해봐라. 성공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부추가 많이 올라가네요. 예, 이제 이거 매기 는 이제 찬 음식하고 부추 더운 음식하고 이렇게 궁합이 제일 잘 맞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박곡이라 하는 그 동네에 그렇죠. 이 부추를 대단지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서 오. 저희들이 이제 거기 이제 부추를 사서 갖고 와서 이제 소비하고 상부 상조하는 예. 네, 이런 같은 마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추 마을 가서 부추 뜯고 왔어요. 오늘요? 그럼. 아, 그러세요? 어, 그래서 부추가 나오길래 와, 예. 여기도 부추 나오라고 그랬죠. 잘 끓고 있어, 잘 끓고 있어. 얘들은 예. 끓여야 맛이 나온다고. 예. 그 진국이 좀, 나오죠? 네, 많이 이래 끓일수록 더 맛이 진합니다. 맛을 좀 봐야지. 예, 예. 조금만 한 간을 한번 볼게요. 이야,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찌르네요. 오, 이야. 저 부추에 함께 조화가 잘 어울린다는 논매기 매운탕을 좀 마. 일단 국물도 먹을게요. 응, 먹을게. 오, 달콤하다. 응? 매기가 원래 다른 건 알고 있는데 네. 매기 맛이에요. 맛이 어떠세요? 좋네. 칼칼하니 난 이거 뭐 매울 줄 알았어요. 근데 매우진 않네. 요즘은 매운 거 싫어하고 짠 거 싫어해요. 칼칼하고 심심해야 돼. 대구 음식이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변했죠. 예, 젊은이들이 많이 예, 오다 보니까. 예. 자, 이거 내가 들어야 돼. 그냥 맛을 봤으니까 더 해. 이제 이제 맛을 이제 보셨는데 이 매기 뼈를 발라가지고 네네. 한 번 더 이 매기의 육질이 어떤지 살을 좀 보자. 한번 맛 보시는 것도 살 맛을 좀 봐야지. 보세요. 오케이, 살 맛을 좀 봐야 되겠지. 아니, 사장님이 직접 뼈도 발라주신단 말이야? 예. 왜? 그 이제 이 뼈를 전에는 매운탕 이 뼈를 안 발랐어요. 문양역 지하철이 생기고 나서는 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 이제 이래 오시면은 이래 온 마리로 들이다 보면은 먼저 막 욕심 조금 내시는 분은 한 마리 건져 가거든요. 건져 가면 쌈 나겠다. 건져 가시고 나면 이 좀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이거는 이래 갖고 안 되겠다. 아 이래 뼈를 바르면서 여럿이 다 이래 골고루 잡수도록 하는 것도 이 아이디어겠다. 이래 해서 이제 제가 좀 그렇게 지혜롭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뼈를 발라주는 게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이 동네 이제 거의 다 뼈를 발라주는 분위기로 변하게 되었죠. 아주 시작을 그렇게 하셨구나. 네. 뼈 발라주는 집. 자 이제 뼈 발라주세요. 28년째 끓여내고 있는 논매기 매운탕. 대구 음식 관광박람회에서 대상도 받았대요. 맛있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했답니다. 야, 야, 요거 아주 토실토실하니 육질이 아주 다 완전 익어가지고 그냥 부스러져가지고 완전히 국물이 되네. 근데 이렇게 달콤하지 맛이? 꼭 무슨 향신료 집어넣은 것 같아. 그런 거 안 집어넣었죠? 예, 메기는 이래 짠짠한 것보다 지금 이 좀 저희들은 좀 메기를 좀 굵은 거를 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메기에서 우러나는 그 육질하고 또 우러나는 진한 국물이 굉장히 들큰합니다. 아주 높아. 칼칼하면서 맵지도 않고. 앞으로 뭐 이렇게 잘 되시니까 뭐 앞으로 이렇게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계속 알릴 수 있는 무슨 계획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알리고 싶으세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번영회하고 화합하고 단합해서 이 논매기를 더욱더 알려나가는 그런 마을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말씀도 참 조리 있게 참 잘하시고 하여튼 그렇게 건투를 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시고 인정받는 사장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음식은 다 책임질게요. 네. 고맙습니다. 벼농사를 많이 지었던 이 지역 일대에는 철마다 들판을 가득 메우던 소리가 있었어요. 대구 광역시 무형문화재인 달성 하빈 들소리입니다. 아 여기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전통의 소리를 전수해주고 있는 곳이래요. 하빈 행복문화 생활문화센터. 창고 소리, 꽹과리 소리 들으니까 어깨가 절로 들썩여지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사람 유전자에는 신명이 들었다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고들 너무 수고들 많으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아. 저 밖에서 들었는데요. 예. 이 소리가 아주 힘이 차거든요. 힘차 가지고 예, 예. 이게 어떤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달성 하빈 들소리라고 한 4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들판에서 아주 고된 일을 하면서 부르는 소리라서 예. 정말 하자면 이 조금이나 고된 그 노동료를 조금이라도 좀 이래 덜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들소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노래 제가 듣는 중에 하빈 들소리 예. 그 중에서 신명나는 부분이 있지 어떤 부분이 제일 신명이 나는지 제가 한참 따라해 보려고 그래요. 예. 저 따라할 수 있어요? 한 소절만? 모신기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좀 손으로 모르시면 아 그렇죠. 예. 뭐야 뭐야 따라해 보이소. 뭐야 뭐야 노랑 뭐야 노랑 뭐야 아 언제 커서 열매 열래 언제 커서 열매 열래 야 이거 쉽지 않네. 이게 모시면서 부르시는 예. 부른 소리 예. 그 선생님도 그 전에 모시면서 소리 부르셨어요? 예, 예, 예.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어른들 따라 이제 일손을 돕다 보니까 예. 옆에서 뭐 듣고 예. 그래서 이제 뭐 자연적으로 익혀졌는 거죠. 그러시겠죠. 예.
8개 마을에 들을 채우던 농연은 1995년 지역 주민 30여 명이 모여서 보존회를 만들면서 지금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모를 함께 봅시다. 예. 드러내자. 드러내자. 이모판을 드러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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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판을 드러내자. 자, 호를 다져서 한번 숨고 봅시다. 예. 자, 뭐야. 모신기 소리는 참 흥겹고 예. 즐겁네 듣기가. 몇 년 하셨어요? 이 변수족이요? 이 한자가 지금 한 25년 되었습니다. 이게 애활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지역에 끄니까 우리가 지키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예. 그래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 이제 각자 우리가 전부 농사를 짓습니다. 전체 다? 예, 네, 마을 분들이시네? 예, 전부 우리 지역민이고 전부 각자가 이제 다 농사를 지어가면서 예, 예. 저녁에 이제 모여서 이제 연습도 하고 시에 이제 연 4회 정도 이제 그 공연도 하고 정기 공연도 있고? 예, 예. 저는 이제 뭐 고추 농사를 고추 농사 예, 좀 짓고 그리고 여기 우리 쪽이 또 예 아 저는 벼농사를 짓습니다. 벼농사 지으시고 벼농사 지어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떡 예 아유, 그 맛있는 떡을 하시구나. 방앗간 하세요? 예 어머님 젊을 때부터 해서 50년 정도 했습니다. 50년 예 떡 방앗간 예예 와 이 동네에서 예 어릴 때부터 이제 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자, 마지막 분 연 농사하고 우사 연근 농 한우 예예 예. 연근 예 제일 부자시네. 한우 제일 부자 아니에요? 응? 예, 예. 한우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에는 일하시고 또 저녁에 와서는 이 연습도 해야 되고 이게 힘드실 것 같아요. 어? 잡이 두 개로 하시면 설령은 예 힘은 듭니다. 예 힘은 드는데 우리 보호자 선생님이나 조교 선생님들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처음에는 제가 한 1, 2년 전에는 제가 여기 막내였거든요.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다 뭐 제가 막내였는데 어느 순간 뭐 한 20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수자리에 딱 오르고 보니까 예. 제가 또 후배들을 끌어줘야 되는 자리고 선생님들한테 배운 걸 그래서 책임감도 있고 이러기 예. 때문에 또 연습에 더 안 빠지고 더 나오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전수 받으시면서 저 어떠세요? 매력이 있으니까 여기 다들 보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매력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우리 거니까 첫째는 뭐 흥이 있고. 흥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죠. 예, 예. 신명이 있으니까 매력이 있죠. 그렇죠. 또 이제 흥도 있고 또 이제 조교도 되고 이제 자꾸 그걸 승진도 하면서. 하니까 성취감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성취감도 있고. 그럼 명예를 얻으니까. 그렇죠. 내가 말 잘하는구나. 낮에 굉장히 힘들고 전에서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연습을 합니다. 여기 오면 피로가 싹 풀립니다. 자, 이 전수관이 새 거예요. 예. 이거 언제 지은 거죠? 그럼 여기 자랑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전수관을 좀 리모델링 한 거는 지금 뭐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 됐고 네. 우리 연습할 그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 옛날에 이제 이 폐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세를 주고 그래 빌려 가지고 하다가 비결을. 그렇게 이제 참 어렵게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리모델링을 한 상태고 농부이자 이웃이자 소리꾼들인 마을 사람들 하빈 들소리처럼 100%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이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데요. 전수관을 만들고 들소리를 복원하는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대요. 동안에 하고 싶으면서 어려움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각자 허천지가 있는 이 지나간 애소리 이걸 참 발굴하는데 예. 무지한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지고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들어가 했던 그 우리가 애 있는 소리도 있지만 예. 그 외에 소리 우리가 모르는 소리도 있는 이걸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러시겠죠. 이 발굴을 해내면서 우리 참 보여 선생님하고 참 무척 참
애를 뭐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셨는데 예. 이제 앞으로가 문제예요. 예. 앞으로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거예요? 예. 지금은 정부에서 정말 대구시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고 다 밀어주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은 체계가 완전히 잡혀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예, 지금 전수조교, 뭐 전수장학생, 이수자 전부 체계적으로 딱 그래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유고가 내가 생기더라도 예. 전수조교 2명이기 때문에 내 자리를 또 올라올 수 있고 네. 그래 그 사람이 또 이제 이끌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다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탄탄대로입니다. 아무로 힘도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실 거겠지만은 예. 그런 걸 예, 잘 이끌어 나가시면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 나가시기 바라고요. 예. 이제는 건강하셔야 되고 예. 아무튼 오늘 긴 시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선생님도 건강하십시오. 네. 예, 예. 전승환 마당에서 펼쳐지는 달성 합인 들쓰리. 자, 오랜만에 신명을 좀 즐겨야 하겠습니다. 아직이 이놈 뱀이 모를 순 것은 정자로다. 우리 부모 산소등이 모를 순 것은 정자로다. 퐁당퐁당 소집이 사우판에 다 올랐네. 퐁당퐁당 소집이 사우판에 다 올랐네. 함께의 추억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소리로 이어집니다. 삶을 돌아오며 요 말하고 마칩니다. 방예야. 마을을 떠나 인근의 유명한 고택을 찾아 나섰는데 봄비가 장단을 맞춰주네요. 하목정은 작은 정자지만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적지 않은 세월의 무게를 가지고 있대요. 똑똑똑 여행자는 고택의 문을 두드리고 봄비는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야, 이 비가 네. 오니까요. 네. 정취도 있고 네. 나름대로 분위기가 있어요. 네. 꽃도 보이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네. 하빈의 명소라고 들었어요. 명소예요? 왜 명소예요? 지금 여기는 그 역사가 한 400년이 넘거든요.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하빈 하산이라는 마을에서 낙동 강가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제 정자죠. 유명 정자인데 2019년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이 되기도 했고 지금 앞에 보이는 이 나무들이 이제 배롱나무인데요. 여름철 되면 이 배롱꽃을 보기 위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 명소죠. 장관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네. 크진 않은데 네. 무슨 그래도 큰 무슨 사연이나 의미가 있는 그런 집 같아요.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400년 전에 이제 세웠는데 당시 이제 우리 대구를 대표했던 큰 선비였거든요. 낙포 이종문이라는 이제 선생께서 임진왜란한테 또 의병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건립을 하셨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 이제 인조 임금하고 관련된 스토리가 있거든요. 인조 임금이 이제 그 왕위에 등극하기 전에 능양군 시절에 이제 여기 한번 오셔서 이 자리에 거처한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조 임금이 이제 여기 이 집에 하목당이라고 그래서 이름 석자를 지었고 그리고 직접 친필로 글자를 써서 여기에 내려줬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임조님이 네. 와서 한 며칠 묵으셨던 곳이군요. 그렇죠. 큰 네네. 의미가 있네요. 네네, 그렇죠. 그 당시에 생각하면. 단순히 아름다운 정자가 아닌 조선시대 문인들의 시상의 대상이었던 하목정. 들창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은 얼마나 많은 선비와 시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까요? 그런데 이 하목정이 건축학적으로도 남다른 의미를 가졌대요.
이 건물이 조선 중기에 지어진 건물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조선 중기의 건물하고 조금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했냐고? 예. 아니, 그거는 내가 좀 미처 발견을 못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석가래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석가래. 예, 석가래가 보면은 2층 구조가 돼 있죠. 아, 앞, 뒤. 예, 그렇죠, 오, 그렇죠. 예, 그래요. 예, 이런 것을 이제 겹쳐져 있다 그래서 겹처마 또는 이제 부연이라고도 하거든요. 아, 부연. 예, 그래서 일반 사가에서는 이런 겹처마 설치를 못하게 했는데 이 집은 인조 임금의 특명을 받아서 이 부연을 설치했다라는 오, 그런 게 있죠. 또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우리 한옥 기와 지붕은 요래 아래쪽에서 바라보면 이 처마 곡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 집은 이렇게 보시면 기와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록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방구 매기 기법이라 그러는데 초가집에서 많이 쓰는 이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목정은 건물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좀 편안하게 보이는 이유가 이 처마 곡선이 약간 그 초가집의 형태를 띄었다. 그래서 편안하게 보인다는 그런 특징도 있죠. 눈으로 보는 하목정의 풍경도 절정이지만은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한 하목정의 모습은 또 다른 면모를 보게 합니다. 이 하목정에 대한 찬사가 정자 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해질녘에 탁 마루에 앉아서 바깥 경치를 이렇게 바라보면 노을이 탁 졌을 때 기가 막히겠죠.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을 때 참 멋지죠. 이 모든 예. 글들이 다 시인 부객들이나 아니면 사대부들이 와서 여기서 예. 이렇게 남기고 간 글들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여기에 현재 이제 14개의 현재 시판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이 중에서 뭐 하나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시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시는 여기에 오신 분 중에 누구냐 하면 이재라는 분인데요. 그러니까 이 하목정을 창건했던 그 창건주의 아들, 아. 두 아들이 이제 과거 급제할 때 네. 같이 동방 급제했던 인물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대구 부사로 이제 왔다가 이제 대구에서, 대구 관아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구 관아에서 죽기 2년 전에 이 집에, 자기 친구 집인 이 집에 와서 이제 남겨놓은 시인데, 앞쪽에는 보면은 이제 옛 친구의 집이 이 낙동 강가에 있다. 근데 주변에 그 수양부들이 너무 많아서 말이 빨리 못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고, 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정자 이름을 보니까 하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 내가 구태여 시지을 필요를 못 느끼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예. 네. 선생님, 여기는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00년 동안 수많은 시인 묵객들이 여기 와서 시를 한 수씩 다 남기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도 시 한 수 남기고 가셔야 되겠죠. 무슨 시를? 네. 제가 그 삼행시, 그러니까 하목정으로 삼행시로 제가 운을 한번 띄우겠습니다. 네. 하. 하목정에 와서. 목. 목적 달성하고. 정. 정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간다. 아, 좋습니다. 아, 멋집니다. 그 시판을 하나 새겨서 하나 그려야 되겠는데. 그 옛날 하빈에는 충심이 깊은 인물이 많았던 듯합니다. 중요한 역사적 장소이면서 한옥 마을의 운치 덕분에 인기 여행지로 꼽힌다는 묘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고든 길 양쪽으로 귀화 집들이 있어서 과거 속으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이 마을이 묘골이라는 마을이.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그 묘골이라는 건 무슨 묘자를 쓴 묘골이에요? 그 묘골의 의미가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 마을의 터가 풍수적으로 봐서 아주 묘하다 그래요. 그래서 묘골. 아, 묘해서 묘골. 또 하나는 이 마을이 일어나게 된 그런 마을의 역사가 또 묘해서 묘골. 역사가 묘해서 묘골.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기에 사육신 여섯 분을 모신 사당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자로 사당 묘자를 써서 또 묘골이라고도 하죠. 아. 여섯 분이면은 예. 우리나라 그 단종을 모셨던 네. 그 충신들. 네 맞습니다. 여섯 분. 예예. 예. 그러니까 왜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숙부인 그 세조한테 왕위를 뺏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어린
단종에 이제 복위를 꾀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여러분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여섯 분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사육신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육신. 거기에 해당되는 사육신 여섯 분의 이제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제 사당이죠. 이 동네가 뭐 그 네. 한옥들이 집성촌 같아요. 아, 많죠. 예? 이 마을은 역사가 한 560년 되는데 이 마을이 바로 그 사육신 여섯 분 중에 네. 취검은 박팽년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 박팽년. 그렇죠? 아, 박팽년 예. 선생들의 그 직계 후손들이 560년 동안 살고 있는 이 마을이에요, 여기가요. 지금은 약 30여 호 정도 남았다는데요. 육신사는 마을의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사육신의 후손 중인 하나 남은 핏줄이 묘골에 정착하면서 묘골은 사육신이라는 역사를 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홍살문인데? 예. 맞습니다. 홍살문이죠? 예, 예, 예. 빨간 화살촉 같이 만들어져 있는.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그쵸? 붉은 칠이 되어 있고 위쪽에 보면은 화살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화살이 꽂혀 있죠. 그래서 이제 홍살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홍살문은 아무 곳에나 세우는 게 아니고 이제 관청, 사찰, 예를 들면 향교라든지 서원처럼 예, 예. 조금 이렇게 신성한 공간과 우리가 속세를 이렇게 구분하는 이제 경계의 이제 뜻이 있는데 속세를 경계하다. 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우리 홍살문 너머는 바로 충절의 표상인 사육신들을 모신 공간이다라는 하나의 상징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육신사에는 두 개의 사당이 있는데 먼저 숭정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 여섯 분을 모셔놓은 사당이지요.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 보물 제554호인 태고종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곳에 뿌리를 내린 박일산 선생이 지은 종택에 딸려있는 정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이 풍경도 참 멋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어? 다 내려다 보이잖아 여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네. 태고종이라고, 태고종이라고 했어, 태고종. 네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죠? 어떤 곳이에요? 이곳 그 태고정은 이 마을의 이제 그 랜드마크에 해당되는 이제 건물이거든요. 역사는 뭐 길게 보면 500년 더 넘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원래 초창기에 지어졌던 건물은 임진왜란한테 불타버리고 다시 지은 게 지금 400년이 넘죠. 이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정신적인 이제 지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또 하나 있다는데요. 마을의 전경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의 한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와보니까 이거 충의사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태국령같이 지대가 높은 곳에 있네요, 충의사도.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이제 그 박팽년 선생의 예. 아버지. 아버님의 사당. 사당. 예. 호를 한석당이라고 쓰셨고, 예. 이름은 이제 박중님이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분은 그 사육신 사건 당시에 이분도 같이 가담을 했던 분입니다. 아들하고 같이. 그래서 당시에 현직 2조 판서였거든요. 장관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사육신이었던 분들의 또 스승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분의 이제 위패를 안에다 모셔두고 이렇게 추모하고 기리는 이제 사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도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한테 네. 아주 교육적인 가치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교과서에서 네. 아직 배우지 못했던 거, 네. 빼먹을 수 있었던 거 네. 이런 걸 현장에 와서 네.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고는 네. 그렇게 생각이 딱 드는데 육신사와의 만남을 뒤로 하고 고즈넉한 마을길을 내려오면 현대적으로 꾸며진 멋진 한옥 카페와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에서 현대로 넘어가는 관문 같은 묘함이 있지요. 여행객들에게는 묘골의 여운을 좀 더 누릴 수 있는 호사가 되고요. 전통 가옥으로 만든 한옥 카페인데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가 사색하기 참 좋은 작은 연못이에요. 물이 아주 맑고 깨끗해서 잉어들이 살아가기 좋아요. 좀 큰 잉어, 작은 잉어 지들 멋대로만 먹어서 헤엄쳐 놀잖아. 그리고 물이 너무 깨끗해서 투명해가지고. 자, 별채의 누마루에 앉아 살짝 쉬어볼까요?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바라보는 묘골의 풍경은 산소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아, 육신사, 사육신을 모시는 곳을 한번 둘러보고 가는 길에 서울 가기 전에 잠시 들려서 차 한잔 하려고 왔어요. 저 안에 들어가랬더니 사람들이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정자 같은 널찍한 이렇게 대청마루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가려고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전통 가옥안에 한옥 카페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라든지 전통 음악 소리, 주변의 경관이라든지 풍경이 너무 구즈넉하니 참 보기 좋네요. 전통의 공간에서 현재로 돌아올 시간. 여기서 여행을 마무리하기가 아쉽다면 쉼표 하나를 더 찍어보면 어떨까요? 힐링 명소로 소문난 곳인데 대나무 숲 사이길을 고즈넉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 길이 800m가 된다는데, 와, 이렇게 긴 대나무 길을 참 오랜만에 걸어보네요. 이 대숲이, 이게 대나무가 한 개수가 8천여 개가 된다고 그러죠. 와, 이 바람 불 때 이 대숲 소리 들어보셨어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한여름에는 얼마나 시원합니까? 자, 이 자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 원래 있던 대나무 숲 사이로 산책로를 만들고 10개 종류의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길을 꾸몄다는데요. 갈림길이 없는 외길이라 아무 생각 없이 거닐어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대나무 사이로 보이는 낙동강이 함께 걸어주니까 심심하지도 않고요. 봄의 소리가 가득했던 대구시 달성여행,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자연의 소리를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과 흠겹게 불렀던 들소리, 그리고 음식이 아주 맛있게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역사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소리, 우리의 즐거운 마음의 소리. 여기까지 아주 행복한 달성 여행이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아, 가끔은 가만히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 떠올리고 싶었지만 끝내 찾아내지 못했던 이 단어나 숨겨진 마음을 발견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여행이라 적힌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여행도 그렇게 또 하나의 재생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